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구속 중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현직 검찰 간부가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돕는 연결통로가 된 셈입니다.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까? 적폐청산 갈아엎을 건 확실하게 갈아엎고 갑시다. 8년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.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.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청와대 입장 발표 후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낙태 어려운 문제죠. 제한 없는 낙태는 살인이다. 원치 않는 아기 낳아서 학대하고 죽이는 게 더 큰 죄다. 지금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2평짜리 2인실 가격은 44만 8천 원까지 올랐고 13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60평짜리 객실 가격은 178만 3천 원에 달했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입니다. 강원도와 평창군, 강릉시가 업소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있지만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눈치 게임만 이어지고 있다는군요. 그 돈이면 차라리 화질 좋은 새 텔레비전 하나 장만하겠다. 아침 일찍 택시 타고 평창 가도 그것보단 더 싸겠다. 과유불급, 너무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.